자,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블랙!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염색한 거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멋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더운 만큼 에너지, 저희가 시원한 에너지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즐기시면 되셨나요? 네! 뒤에 오늘도 오신 분들도 다들 즐기실 쯤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 개인 인사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에서 리더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또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저는 배너의 막내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의 성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정계에서 탈출한 곤입니다. 최초 공개네요. 네, 최초 공개네요. 오늘 맞아 이 교정기를 몇 년 동안 했죠요? 교정기 2년 2개월 했습니다. 오늘 2년 2개월의 역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되게 많네요. 조금 앞에 가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네? 그렇지. 치아 보여주세요. 관치.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버스킹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다행히 날씨도 너무 좋고 비도 안 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더워요? 많이 덥죠? 네. 아이고.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일찍부터 기다려주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가야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날씨가 지금 햇빛이 좀 쨍쨍하긴 한데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눈부셔도 저희 때문에 눈부신 거 알지만 저희 때문에 눈부신 거 죄송합니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재미있게 즐기다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혜성 씨가 오늘 버스킹 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버스킹 제목 저희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까마귀가 대답해 준 거죠. 저희가 네. Be My Forest라고 합니다. 오늘 네. 전체에 제 배너의 음악이 배경처럼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 마음에 좀 닿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저희 BGM이거든요. 배너 네. 뭐였죠? 배너 BGM. 배너 VGM. 그랜드 뮤직. 네. 그래서 BGM이에요, 여러분. 배너 그랜드 뮤직. 아 배너 그라운드 뮤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너 그라운드 뮤직이라서 BGM이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좋아하시는 곡들 또 힐링되는 곡들 많이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많이 따라 네. 불러주실 거죠? 네. 또 오늘 제 피크닉 존에 와주신 분들도 소리 많이 질러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피크닉 존 그리고 스탠딩 존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다 함께 같이 소리 많이 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킹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 girl you got the ponytail falling for you. You got me feeling now don't know what to do. Open me baby just like that 어지럽게 해 babe. Girl you got the ponytail. Girl you got the ponytail. 같이 들려가 I got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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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you. 안 들려가 I'm too gotta magical for you. Look at my knees and toe. You call me like that. Can you put me tell me to the sky. Yeah.
We're searching and searching and 여기 나타나줘 baby 나 맘에 담겨 baby now 내 심장이 뛰어 뻥뻥 내가 다 다리 비춘 기분 뻥뻥 Baby you're the bomb you're the bomb you're the bomb bomb Look it right now off the top그래서 버스킹을 하는 게 지금 몇 년 만이죠, 근데? 저희가 잭파 때 버스킹 했는데 맞아요. 이런 느낌의 아, 그쵸 이런 몇 년 만은 아니네. 이렇게 앉아서 버스킹하는 배너도 희귀하거든요, 이거. 그쵸, 야외, 네. 야외에서는 아, 야외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데뷔 때쯤 야외에서 있었는데 신촌에서? 네, 신촌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쵸. 이렇게 또 몇 년 만에 야외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일단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어제까지 비가 진짜 많이 오다가
오늘 딱 이렇게 저 비너거든요 여러분. 네. 저희가 뭐만 했다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잠자리가 도와주네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저 노래 부를 때 표정들이 다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아, 이제 또 준비한 곡들 많거든요 여러분. 계속 이 웃음 잊지 않고 같이 웃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사연이랑 신청곡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 저희가 직접 사연을 읽어드리고 신청곡을 불러드리는 배너 해드림 코너입니다. 진짜 배너 해드림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배너 해드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네. 군이 형이 첫 번째 네, 사연을 읽어주세요. 곤 씨가 네, 첫 번째 사연 만두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신가요 여기? 오셨어요? 오! 계시겠죠? 계시구나.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사연이 없어. 네, 지나가시는 분들과 우연히 구경 중이신 분들께 배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오! 와! 바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배너는요, 매 무대마다 멋있는 퍼포먼스와 라이브 무대 매너로 칭찬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이 다섯 명 원래는 다섯 명인데요, 한 친구가 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잠시 군인대를 하였습니다. 네, 네. 이 다섯 명의 분위기가 다 다르고 얼굴 구분하기가 정말 쉬워요. 한 명 한 명 보시면 딱 비슷해지만 아이돌 얼굴 구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저희 엄마도 구분 가능한 비주얼 조합이에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 속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 커버 영상들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과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 BGM 약간 홈쇼핑 같지 않아요? BGM 조금만 지원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뭔가 특가 판매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재미있는 다섯 개의 장르를 모아놓은 듯해요. 이 다섯 명이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 재미있고 이게 제 최애가 다섯 명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데뷔 초에 찍었던 요즘 유행하는 인사법 패러디 영상 네. 2024년 버전으로 6년차 아이돌 느낌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6년차 아이돌 느낌. 그쵸, 이게 네. 저희가 2019년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럼 보여드릴까요?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담아서 뽐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개성을 담는 게 포인트죠. 네, 그리고 네. 가로치고 성구가 너도 나중에 찍어줄 거지? 바로 담고. 네, 자 성구가! 성구가! 성구기는 다음에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여러분들 아, 요즘 유행하는 인사법 이게 네. 제가 사실 하자고 했었는데 맞아요. 왠지 권이 형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6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야 이것도 그냥 재밌게 그렇죠.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제대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너라는 그룹을 요즘 유행한 인사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2019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배너. 네, 정말 변함이 없네요. 아니 이렇게 들어서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근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뒤에 또 계셨구나. 저는 부끄러워서 위를 봤어요. 네. 저희가 6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팀 이름은 다들 아시겠죠? 네.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배너. 뭐라고요? 배너. 한 번 더 뭐라고요? 네, 만두삐님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만족하실 만한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저희가 첫 그 브이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그쵸. 첫 방송 때 보여드렸던 아, 인사였어요. 네, 그거를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누가? 네. 태한이 형이? 네, 제가 네. 읽어볼 텐데 유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500일 넘게 앓고 있는 고민인데요.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생각나고 낯선 사람의 우디향에서도 생각이 나고 초록초록한 식물을 봐도 생각이 납니다. 에그타르트와 아아를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돈가스에 고추냉이를 얹어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요즘은 양파를 봐도 물을 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밥을 맛있게 먹었을까? 잠은 잘 잤을까? 혹시 아픈 데는 없을까? 이렇게 온종일 배너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흘러갑니다. 큰일 났네. 네,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배너도 온종일 삐삐 생각으로 가득하겠죠?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어떤 곡이죠? 뭐예요? 배너의 목소리로 꼭 듣고 싶어요. 존방님의 네 생각을 주셨네요. 네 생각이 나 그거군요. 근데 일단 사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